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요절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맞나요? 50장 20절이죠. 누가 페이스북에 5장 20절로 올려가지고서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50장 20절 같이 우리 한번 외우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자, 다음 주부터는 요절은 드리지만 같이 외우진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프레셔를 받는 것 같아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요절은 매주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때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나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보게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치실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전혀 사람의 믿음이 개입되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과 주권과 능력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십니다. 다 울면서 포기했을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언리미티드, 무한정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정화진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 감동을 주는 말씀이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그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NIV에서는 이 딸의 상황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s.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큰 고통. Terribly. 우리 영어에서 terrible 하게 되면 that means what? Terrible. 진짜 악한 상태죠. 귀신 들려가지고서 진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귀신론을 그 공부하는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크게 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oppression, 압박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레벨로서 우리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의 그 어떤 그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obsession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음. 이건 조금 더 그냥 우리를 가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제는 나의 삶의 어떤 활동과 이런 것들을 제재하면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예를 들면 우리 욥 같은 경우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귀가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서 몸에 병도 갖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로잡힘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것이 뭐냐면은 인해비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 삶에 거주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썼는데 Stronghold, 그 강한 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침투를 해가지고서 그 강한 진을 거기다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좋지 않은 버릇이나 중독성이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Stronghold.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최악의 단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possession이라는 거죠. Demon possession.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뭡니까? 우리 소유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 단계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니까.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소유하지는 못해.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귀신 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Demon possessed. 그러니까 마귀가 소유를 하게 되면요, 자기 어떤 그 컨트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매니플레이스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도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나오게 되죠.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고쳐주셨는데 상태가 어떻냐?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notice here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이 상태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할까요? 왜 멀쩡한 그런 학생들 갑자기 어떠한 하나님과 부모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왜 하냐는 말이죠. 최근에 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유층 가운데서 그 청소년 자녀들이 이 마약 같은 것들 너무 지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게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무슨 오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얘기지 미신이지 그럴까요? 그럼 성경에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몇 년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공부했지만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전서 누구를 위한 성경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주면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왜? 대성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겨냥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수하가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삼킬자를 찾으면서 공격 대상을 찾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해야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어느 인간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누군지를 알,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마귀는요 자기의 이제 자기가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날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교회들을 공격하며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한다 하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풀림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 딸은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을 부르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Isn't that beautiful?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말을 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내가 부모의 말로도 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자녀가 믿음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아니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설상 부모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길래 우리 결론에 가서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불리한 조건은 뭐냐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라 그랬죠. 가나안 여자. 같은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 성경사님들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수로보닉이라는 것은 시리아에 속하는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통상적으로는 헬라인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수로보닉의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 지방에서 만나시느냐?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경입니다. 붙어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붙어있는 지경인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에요. 이게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선교사님 우리 오셔서 간증하셨지만 계시던 곳이 이제 악고라는 곳인데 악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로라는 그곳이 있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시돈이라는 그 곳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제가 또 잘해. 하필 또 오늘 이런 날 오셔가지고서 제 생각에 지도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악고에서 그 두로가 한 3, 40km 비슷하게 됩니까?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제 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벽을 허물어주신 성녀 역사를 지난 며칠 동안 공부했는데 이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4장 15절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문맥 따라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장 15장에 들어와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만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는데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실망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잠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이 여인은 굉장히 불리한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그것을 극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영어로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전통과 법을 다 깨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Likewise,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 여인, 이 어머니를 만나서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간 곳이 아니군요. 이 지역은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두운 지역이고 어둠의 땅이고 이방인 땅 중에 대표가 가는 그러한 땅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은,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일어나가지고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러죠. 역시 왜 하필이면 오늘 오셔가지고서 제가 지금 굉장히 넓이스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첫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둘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여인들을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그야말로 여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 15장 1절을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여자하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때 최악의 조건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냐,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장애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좀 프라이드가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김현수 성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교사님 가정에 우리 큰딸 주영이가 참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수술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간증을 들었지만 오히려 주영이가 있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10년이 넘게 선교할 수가 없어요.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주영이 때문에 16년의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지금 미국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그 장애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애가 있는지 We all have it. 여러분 여기서 완전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안경 쓰신 분들, 칸텔레 다 우리 장애인들이에요.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장애인이에요. 아까 우리 뭐 얘기했지만 그다 지목사님 그렇게 또 뭐 잘 뭐 몸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또 몰랐어요. 뭐 걷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보면요 우리 장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발을 보면요 발의 길이가 다리의 길이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없어요. 다 장애인들. 그런데 우리의 약점과 우리 장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요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 장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걸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거절을 당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거절을 당하지만 거기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 번 그러한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거절은 무엇이었냐면 무관심이라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도와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절대로 무시한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무관심, indifference.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가장 불쾌하고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뭘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대꾸를 안 해줘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부싸움이 뭔 줄 알아요? 한 사람은 열받아 막 그냥 따발총을 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같이 좀 싸워줘야지 막 풀리는데 야, 가만히 있는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를 잘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권사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은 모른다니까. 우리도 부부싸움 해요.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니, 1년에 한두 번 우리도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에게 조치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게 참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지금 진짜 막 죽지 살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자, 두 번째 거절을 당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Unkindness from the disciples. 2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지금 이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괜히 어깨에다 힘주면서 저 여자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라고.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도 우리도 보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아주 불친절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랐는데 교회를 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안내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안내를 다 이제 폴라이트하게 잘 하시죠. 네. 어떨 때는 안내원들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잘 못했어요. 그냥 무심적으로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간다든지 그런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 교회 뭐 이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대우를 환영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인 어떤 트러블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세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여인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Racial discrimination.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I'm not for you. I'm for the Jews, Israelites. I'm not for the Gentiles. 인종차별의 어떠한 그 편애 또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면서 막 화가 막 끌어올리겠죠. 대부분의 우리 같으면 막 이 포인트에서 오케이? 뭐 무관심이나 제자들이 뭐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그냥 짐 싸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 번 더 거절을 당합니다.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취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으로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인은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냥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뭐 why not?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대표적인 거기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재판관이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예수님 비슷하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 와서는 이 과부가 계속 밤낮으로 와서 그냥 재판관을 괴롭히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 자기가 힘드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것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아마 대부분의 우리 많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번 하고서 give up,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많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며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Don't give up.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이게 키워드예요. 하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대답 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뭐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혹시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한 기도 제목들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기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진짜 뭐 말 그대로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에?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정 안 했어요. 부인 안 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거는요 아주 재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대답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취급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개취급 안 하십니다. I just want to make that clear. 예, 누구도 하나님 여러분 개취급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개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거 뭐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여기서 사용된 그 개라는 단어는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뭐 똥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개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그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그 pet, 집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며 키우는 그 애완동물을 그 개를 예고해서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러더라도 굉장히 불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해서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요. 이방인이었지만 22절에 보시면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런 고백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요, 성경을 알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더욱더 나아서 뭡니까? 메시아가 되면 그 구원이 이방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구원이 임했지만 이제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를 개취급 안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도 개취급 안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놀라운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껴주신, 품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 나를 개취급하신다 할지라도 I'm perfectly fine. 저에게는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개들은요, 적어도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다해요. 진짜 개들은요, 요새 뭐 동영상을 많이 보시지만 그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하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그런 뭐 동영상 요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흥정을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죠.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갔다 오신 분들, 하나님 내가 단기 선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며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거는 은혜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남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자격이 없지만 I know I don't deserve these blessings.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어머니는 그렇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던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머니와 같이 그냥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내 딸을, 내 아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참 내 이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일만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더욱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장애물들과 오해와 다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2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요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어느 유태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칭찬 안 하셨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스러기 같은 마지막 그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으로 딸이 고침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기적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사람의 힘과 지혜, 노력, 상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나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얻은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어두운 권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들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또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반드시 그 뒤에는 어떠한 어두운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강한지 stronghold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단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그 중독의 문제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의사들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상담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또 치료도 자유함을 딜리버런스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공중권세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단의 괴롭힘에
무릎 꿇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공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며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